쇼핑하다가 당이 땡겨서 애플파이 사러 가고 있어요. 이름은 링고 애플파이입니다. 여기 예전에 일본 왔을 때 링고 애플파이를 먹어봤거든요. 제가 원래도 애플파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 완전 강추입니다. 강추. 애플 하나랑 다른 거 하나 해볼까? 이게 애플파이, 요게 블루베리 같은데? 이거랑 이거 하나만 해봐. 아, 맞아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또 블루베리. 감사합니다. 예쁘다. 이렇게 붙여주시네. 응. 되게 깔끔하게 예쁘다. 진짜 좋다. 깔끔. 진짜 깔끔해. 링고 애플파이 구매하고 잠깐 커피 마시러 스타벅스 왔어요. 일본에서만 파는 그런 특선 메뉴들? 일본 한정 메뉴들 먹어보려고 해요. 일본에서 판매하는 신상 커피 같아요. 밀크 커피랑 콜라 커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콜라는 차마 도전을 못하겠고 밀크 커피로 갑니다. 일본 한정 메뉴 밀크 라떼? 밀크 커피. 커피가 조금 들어있기는 해요. 해피 콜라가 있고. 아, 이게 리유저블 컵이야? 아, 그래? 아니네. 일반 따뜻한 라떼 주문했고, 저희가 안에서 먹고 가는 거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일회용품에 일본에서는 주는 것 같아요. 요거 톨 사이즈, 그란데 사이즈, 두 잔에 1,091엔. 요거 결제했어요. 빨대. 빨대가 짱짱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주는 빨대보다 많이 얇고 구멍이 작고 더 짱짱해요. 완전 크림. 맛있다. 맛있어? 믹스커피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믹스커피. 맛있어. 달달하네. 맛있네. 나 거의 다 먹었어. 맛있어서 엄청 빨리 먹었어. 링고 애플파이 보시면은 그냥 예쁘게 붙여놓은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여기 정보들이 다 나와있어요. 내일까지 유통기한이라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 안내가 아닐까 싶네요. 여전히 맛있어. 모츠나베 맛집이라고 해서 후쿠오카 왔는데 한 번도 호르몬 곱창 나베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갑니다. 아하. 한국어로 된 메뉴판도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는 제일 기본인 모츠나베 단품 2인분을 먹을 거예요. 기계가 거의 얼어있다. 맞지? 저는 시원한 물 받았어요. 야채가 신나리 쓰려면 넣어주지 마세요. 부추가 장난이 아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어. 호르몬이 곱창이에요. 곱창 동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호르몬 나베. 아까 전에 소스 넣는 걸 보니까는 간장 베이스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막창 전골 먹을 때에도 다 붉은, 좀 매콤하고 얼큰한 거 많이 먹어봤는데 맑은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단풍 면수가 300.
안 먹으라는데. 내 라면 진짜 먹고 싶어. 언제 먹을 수 있어? 저희 고창 대망이지. 국물 좋네. 국물 좋다. 맑은 국물인데 괜찮네. 맞아, 언니가 싫어. 이거 먹어보니까 둥그지 부추 향은 가득해요. 그리고 호르몬이 나베로 먹는 거라서 그런지 살짝 질긴 감 있는 것 같아요. 배가 계속 씹고 있어요. 이제 배가 부르는 것 같다. 정말? 운동 많이 해봤다. 저작해. 도모! 아리도고데이마스! 식사하고 나왔어요. 질긴 거 빼고는 국물 진짜 맛있고 괜찮았는데 여기가 본점이 아니고 분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뭔가 사람이 대기를 안 하니까 맛집 분위기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고 크레페가 맛있어 보여서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초코 라떼 미리 이거 주셨어요. 여기 젤라또도 판매를 하고 커피도 판매를 해요. 파르페랑 따뜻한 라떼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나왔고 크기도 좀 커요. 금방 구워서 주신 파르페. 파르페 먹기가 힘들어요. 제가 안 먹어서 눌러서 같이 먹어요. 맛있다. 지금 캐널시티 분수쇼가 진행되는데 아마 에반게리온인 것 같아요. 오! 에반게리온. 어? 뭐야? 건담 아니야? 건담도 좋지. 에반게리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일본이란 나라는 나라에서 동심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분수쇼 끝났는데 이 뒤에 배경이 되는 곳이 후쿠오카 하얏트 호텔이에요. 여기는 되게 좋은 호텔입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좋은 호텔로 보여요. 여기 보이는 이 수많은 TV들은 고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예전에 후쿠오카에서 작업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하필 제가 이거 촬영하는 시간에 재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TV 모니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쳐서 제대로 화면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방문했을 때는 TV 몇 개가 송출이 안 되고 이랬었는데 화면을 다 고친 것 같아요. 여기 작품은 백남준 선생님 거란 거 다들 알고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